이제 많은 그런 기업들이 이 AI 혁신이라는 부분들을 도입하려고 하고 또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제 뭘 우리가 하려면은 그 용어 정리가 좀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AI 혁신은 영어로 AI 이노베이션이라고 이렇게 됩니까? 네. 표현이. 그걸 한번 개념 정리도 좀 해주시고, 사람들이 좀더 이해를 쉽도록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AI 혁신은요, 일단은 AI라고 하는 새로운 도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로,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좀더 좋거나 아니면 새로운 고도화된 기능을 구현을 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사용자, 고객이기 때문에 이 사용자의 경험을 좋게, 좋은 방향으로 혁신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데 이제 AI라는 그런 기능을 활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AI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AI 기반의 제품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까? 아니면 또그 외에 다른 게 많습니까? 네. AI 제품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하나 사례를 좀 들으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사람들이 쉬울 것 같아요. 뭐, 알렉사도 네네. 괜찮고, 또 다른 거, 알겠습니다. 예. AI 제품 만든다는 거는, 그 구성 요소를 좀 뜯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용을 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 이네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조금 쉽게 비유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알고리즘은 약간 씨앗과 같습니다. 식물에서 씨앗인데, 이 씨앗은 작은 씨앗이지만 이게 나중에 사과나무가 될수 있고 배나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무로 자라기까지 그 과정이 이 씨앗 안에 디자인이 되어 있죠. 하지만 씨앗은 나무는 아닙니다. 이 씨앗이죠. 이 알고리즘이 씨앗과 같은 거고요. 씨앗을 땅에 심은 다음에 물과 양분을 주면 점점 자라게 되듯이 데이터가 바로 그 물과 양분 역할을 합니다. 물과 양분.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이 본격적으로 일을 할수 있을 그 수준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알고리즘과 데이터는 기술적인 재료인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전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게 바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럼 애플리케이션을 나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무구나. 예. 그래서 씨앗, 그다음 물과 영양분, 그다음에 나무. 네네. 예. 네. 그리고 이런 애플리케이션 일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어떤 가치를 만들까? 또 어떻게 가치를 고객들에게 제공할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이거를 디자인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구나. 그래서 이네 가지가 잘 조화롭게 되어야지 AI 제품 혹은 서비스가 만들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좋은 사례를 좀 이제 정보를 좀 제공하는 차원에서 좀 설명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설명 안 하시더라도 좋은 사례가 있으시면은 시청자들이 좀 소개해 주면 이런 거 한번 네. 보라고 이렇게. 사실 제가 이제 인공지능 트렌드를 계속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요. 좋은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요. 많이 쏟아지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섭렵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기도 하고,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례가 많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기능이 굉장히 다양한데, 개수로 치면 100가지가 넘거든요. 하지만 그걸 다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기능을 5가지로 요약하면은, 크게. 예. 첫째는 인식, 두 번째는 예측, 세 번째는 자동화, 네 번째는 소통, 다섯 번째는 생성이라고 볼수 있고, 각각의 기능으로 많은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거울인데요. 아침에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이 거울을 좀더 고도화시키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이미로라고 하는 거울인데요. 내가 거울을 보면은 이 거울도 나를 봅니다. 내 피부의 잔주름, 다크서클, 그다음에 안색 이런 것들을 정밀 분석해서 나의 피부 상태가 현재 어떤지,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지를 알려줍니다.
가능하겠는데 이게는 미국 제품입니까? 하이미러. 시판되고 있겠네요. 시판되고 있고요. 예, 국적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미러. 예, 상당히 데이터가 축적이 많이 되면 굉장히 똑똑해지겠는데요. 맞습니다. 어느 의사보다도 훨씬 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는데요. 네. 하루에 하이미러에도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카메라로는 정밀 분석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피부과에서 보는 이 정밀 이 기기에 비해서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이미러에서는 이 정밀 센서를, 정밀 카메라죠. 카메라를 부착해서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제공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물론 아주 고급스러운 이 병원의 고가의 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의 피부 관리는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는 되게 고객들이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격입니까? 가격은 지금 이제 그 앞서서 제가 기술 성숙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기술이 처음 등장할 때는 이 만드는데 노하우가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로 좀 비싼 편입니다. 하이미러는 일반 거울에 비해서 좀 비싸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생기게 되면은 만드는 단가가 점점 싸지고 가격도 점점 싸지고요. 상당히 그 AI 베이스드 AI에 기반을 둔 상품으로선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굉장히 큰 상품이에요. 네, 예. 이런 그 디바이스를 일반 지금 회사에 다니고 계시는 그 직원분들이 이런 종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챌린지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거울에 사용된 거는요, 아마존의 알렉사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알렉사에게 이야기하듯이 이 거울 앞에 두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카메라를 가지고 나의 얼굴을 비친 다음에 이 얼굴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판단하고 또 인식하고 또 알려주는 이 기능을 여기서 구현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이런 기능들이 이 알고리즘 형태로 존재하는, 이게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오픈소스로. 네. 일반 사람들은 이 모든 걸 다 개발할 게 아니라 필요가 없네요. 네. 필요한 거를 가져다 쓸 약간의 스킬만 갖추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그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그 알고리즘이 상당 부분 개발돼서 그냥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랬거든요. 지금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뭐 이렇게 만일에 하이미러가 이 정도 수준 같으면은 아마 여기 이제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좀 더 호기심이 강하신 분들은 얼른 그냥 메모를 해놨겠죠. 하이미러라고. 그래서 이제 아마 하이미러는 아마존.com 들어가면 얼마에 파는지 또 볼 수 있겠네요. 네, 제가 검색을 안 해봤는데 아마존.com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럼 이제 하이미러가 이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조만간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그 낱개 상품하는 이런 저 혈압 재는 기계, 네, 그런 거라는 몇 개를 집에 구비하면은 그게 조합이 돼가지고, 네, 본인의 건강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도 얼마든지 네, 나올 수가 있겠네요. 예,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혈압도 재고 심장 박동 상태를 통해서 이 심혈관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측정을 하고요. 그럼 그게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게 되면은 이제 뭐 경고음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건강, 당신 예, 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니까 혈압을 주의하라든지, 그죠? 네. 그게 이게 지금 AI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진단하고 전망하는 게 중요한 기능이니까, 네, 충분히 그게 가능하겠네요. 네, 네, 가능합니다. 또 뭐 이렇게 생각이 나시는 게 있습니까? 또 좋은 제품이. 네. 사람들은 아마 제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네.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스포츠 구단에서, 스포츠 구단만이 갖고 있는 그 고민이 있습니다. 이, 뭐,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스포츠 축구 구단. 이제, 좋은 선수들을 많이 기용해서, 이제, 경기에서 이기는 게, 이제, 구단에게 중요한데, 구단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은 뭐냐면은, 이 부상이에요. 부상과의 싸움. 큰 문제겠네요. 부상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중요한 선수의 부상은 출전을 못 시키기 때문에 팀의 전적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 구단은 유명한 선수 한 명이 안 나오면 팬들이 안 오기 때문에
수익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상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골치 아픈 일인데, 존세븐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선수들의 부상 예측하는 그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수들의 운동 영상이라든지 의료 정보라든지. 존세븐이죠. 예, 예. 예, J-O-H-N. J-O-J가 아니라 Z-O-N-E. N-E. 네. 존. 네네. 존. 예, 존세븐. 네. 예, 그거 아주 흥미롭게 읽었어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부상이 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훈련 양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필요할 경우에는 좀 경기를 좀 보류시켜서 더 중요한 경기에 또 내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수들의 부상 그 감소 비율이 70%인가 그럽니다. 그래서 대단합니다. 부상을 줄이고 전력도 또 보강시키고요.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오래전에 그 지금 정치하시는 그 안철수 씨가 뭐 몇 해 됐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잠시 정치 시작하기 전에 스탠포드인가 이렇게 가 있었어요. 그 스탠포드에서 온 다음에 무슨 신문사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안철수 씨가 그 당시 이제 정치하시기 전인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이제 뭐 최고의 과정 이런 걸 들었겠죠. 최고의 과정 같은 걸 들으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렇게 계량화하냐. 모든 것을 다 측정하는 거가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그 이야기를 몇 해가 지난데 불구하고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뭐 감을 가지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모든 것을 기업 경영에서 다 측정을 해가지고 뭘 하더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존 세븐처럼 선수들의 그 부상도나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70%를 줄일 수 있다, 뭐 30%까지 내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건 대단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 예를 들면 고혈압 환자가 있는데, 고혈압을 좀 있는 분이 있는데, 그걸 미리 예를 들면 오늘의 뭐 날씨, 기온, 당신 몸 컨디션 이런 걸 다 조합해가지고 확률이 당신이 오늘 약간 리스크가 있는 확률이 10%다, 5%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뭐 그야말로 확실한 네. 가치를 제공한 거죠. 맞습니다. 거잖아요. 데이터가 그렇죠? 있고 측정이 가능하면 네. 내일 나의 상태가 어떨지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AI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리즘과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과 비즈니스 모델의 조합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뭐 적용 대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고리즘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이 요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에 사용된 그 알고리즘이 여러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바둑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영어 번역하는 서비스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뭐 식물 자동 재배 관리에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의 그 근본적인 알고리즘,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한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 이 기술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어느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해놓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떤 기술에 대해서 내가 있는 분야에서 활용하는 거는 전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의 상상력과 이 창조성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아직도 적용이 되지 않은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이 창조력을 바탕으로 해서 창조적인 제품이 나올 여지가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그럼 이제 정 교수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결국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은 기술적인 영역이지만 그걸 적용해가지고 가치를 만드는 영역은 누구든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관여해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자기도 돈도 벌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누구든지 그 혜택을 가질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술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창조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겠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저 한동대학의 ICT 학부 교수님을 계시는 정두희 교수님의 역작인 그런 한 근으로 끝내는 AI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오늘 계속해서 아주 유익한, 여러분들 다른 뭐 유튜브 채널에서 절대 만날 수 없는 고품격 지금 담론을
이렇게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이 책도 한번 보셔서 한 단계 더 도약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